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에요? 1월 29일이죠? 이제 이틀, 3일 정도만 더 있으면 1월이 끝나요. 우리의 시작이 1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벌써 절반은 달려왔고 이제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하면 2단으로 끝이 나요. 그럼 이제 3, 4 두 개만 남는데 세보니까 1, 2보다 3단이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뒤에 부분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보면 되고 오늘은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요. 2단원의 핵심이 뭐야? 여러 시스템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배웠고 역학적 시스템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거 정리했어? 지구 시스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생명현상에 대한 시스템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2단원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봐야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세포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세포에 대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목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예요? 세포 소기관입니다. 작은 여러 개의 기관들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가? 세포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세포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세포가 뭡니까? 세포가 뭐예요? 뭘 우리는 세포라고 해? 세포가 뭐야? 우리 몸 구성하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생명체를 생명체 구성의 기본 단위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세포라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가 추가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어. 생명체 구성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는 거예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세포가 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여러 부분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세포가 기능을 해야지만이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더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다? 바로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세포는 이런 세포로 이제 구성된 것들 이제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로 구성된 여러 생명체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분을 한다면 맨 처음에 뭐가 있고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왜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냐면 하나의 세포 자체가 뭐가 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가 되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단세포 생물을 몇 가지 들어봤을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러니까 무성생식에서 분열을 통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하는 뭐 집신벌레라던가 뭐 유글레나라던가 아메바 같은 것들 이러한 단세포 생물 얘네들은 세포 하나가 개체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그 뭔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이때로부터 세포로부터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뭐냐? 이거는 세포가 몇 개다? 여러 개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 개로 세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뭘 구성하고 세포들이 모여서 뭘 구성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조직이 뭐에서 뭘 구성하고 기관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기관들이 뭐에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다세포생물이라고 하더라. 사람은 어떤 생명체예요? 다세포생물이죠.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각각 기능이 분화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잖아. 그쵸?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될 때 이 다세포생물 중에서도 특징, 식물과 동물에서 약간의 특징과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식물은 어떤 특수한 체계가 있어. 조직과 기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조직계라고 하죠.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관, 개라고 하는 특수한 체계가 있죠. 그래서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단위가 커져가는 거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동물이니까 가장 먼저 뭐가 있고, 세포가 있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세포들의 모음인 조직,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뭉쳐서 하나의 기관, 그리고 이 기관들이 뭉쳐서 뭘 만들어요? 기관계를 만들죠. 여러분이 중학교 배웠던 소화, 순환, 호, 배설계, 그리고 신경계와 내분비계, 생식계,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기관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러한 생명체들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의 기능,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먼저 우리는 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핵세포라는 게 있어요. 원핵세포. 원핵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진핵세포라고 해요. 그럼 이 두 세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원핵세포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 진핵세포는 굉장히 어떤 구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세포 소유량도 많지 않아, 종류가. 뭐 우리가 뭐 단백질 합성하는 뭐 리보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세포질 속에 리보솜이 들어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원핵세포는 핵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 물질이 그냥 세포질 안에 둥둥 떠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핵세포는 핵이 존재해요. 그 유전 물질이 핵 안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중3 때 6단원에 유전과 진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생명체를 분류하는 체계에서 아마 5개 분류를 배웠을 거예요. 5개 분류의 내용에 보자면 어떠한 게 있냐면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동물계, 식물계라고 하는 5개의 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 원핵생물계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원핵세포는 대체적으로 세균이나 고세균, 여기 포함이 되는 건 세균이나 고세균 등이 이 안에 속하고요. 나머지 우리는 핵이 들어있는 진핵세포를 이루어진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핵 생물역이라고 해요. 여기는 각각 세균역, 고세균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역, 6계라고 하는 3개의 역과 6개의 계로 분류하는 분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 균계, 동물계, 식물계, 원생생물계는 다 이 진핵생물역에 포함됩니다. 그럼 사람도 뭐겠어요?
원핵세포예요? 진핵세포에서? 사람은 그럼 원핵세포일까? 진핵세포일까? 진핵세포겠죠. 사람의 세포를 그려보면 핵을 한 세포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세포 분열할 때도 핵 다 그려놨었죠. 그렇듯이 사람이 진핵생물력에 포함이 되고 진핵생물력 중에서도 동물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가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포의 모형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세포의 모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세포냐면 동물 세포예요. 동물세포는 좀 약간 동그랗게 생겼고 거기에 반해 좀 식물세포는 약간 네모진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는 뭐다? 식물세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진핵세포는 뭐가 있다? 핵이 있어야 되니까 핵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 외에 뭐가 있고 중심 외에 이렇게 핵이 있는데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핵이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길게 뻗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밑에도 이렇게 주름진 형태로 이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핫도그 형태의 이런 수기관이 있는가 하면 막 점처럼 막 찍어진 것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는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생긴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 넣는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식물세포는 뭘로 되어 있냐면 겉에 껍다구가 하나 더 있죠. 겉에 껍다구가 쌓여 있더라 라는 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지금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세포 소기관들은 각각 명칭이 어떻게 되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졸려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재하는 건 뭐냐면 여기 달라붙어 있는 요거지.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핵이죠. 요 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포체라고 그 밑에 있는 골지체 골지체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다른 색깔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핫도그처럼 생긴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는 뭐 염록체 이런 것들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점점점 이렇게 리보솜 여기도 보면은 식물세포에도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튀었어요. 리보솜이 있고
다음에 식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색깔로 볼게요. 이거는 중심체라고 부르고 당연히 세포질이 있으며 그 외의 기관인 세포막 그다음에 액포 우리 겉껍질인 세포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 게 뭐다? 세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요 각각의 친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봅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디? 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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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핵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핵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핵산이 들어있습니다. 핵산. 핵은 핵산이 들어있어요. 자, 핵산이 어떤 형태로? 염색사의 형태로 실처럼 풀어져 있는데 핵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DNA와 RNA가 있죠. 그 DNA는 무슨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유전 정보. 그렇지, 유전 정보를 뭐 한다? 그렇지,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더라. RNA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유전 정보를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고 전달시켜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RNA의 역할이더라.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RNA 역할 묶어서 이걸 핵산으로 알겠죠? 기본적으로 핵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세포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 기능 조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포가 어떻게 운영을 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물질의 출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 핵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핵은 핵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핵막이 어떤 구조냐면 이중막 구조예요. 다른 부분들에 비해 좀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막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애초에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를 진화를 할 때 핵막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생물학적 진화설이라고 하는데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의 단계 중에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핵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핵막만 있는 게 아니라 막이 있으면 물질의 출입이 원활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핵곰이라고 하는 구멍이 좀 있어. 여기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난다. 물질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핵공. 구멍이 송송송 뚫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은 뭘 하냐면 여기 동그란 거 붙어 있죠? 이 동그란 게 인입니다. 인은 뭘 하느냐? 리보솜이라고 하는 기관에 합성을 하는 그 주체가 어디에 있다? 인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쵸? 근데 핵 속에 있는 DNA는 중요한 정보라 그랬어? 별로 필요 없는 정보라 그랬어? 매우 중요한 정보죠. 얘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원본이죠. 그럼 이 원본에 누가 RNA가 카피해서 가게 돼요. 그 카피한 정보를 이제 어디에 넣어주게 되느냐? 어디에 넣어주느냐? 이 리보솜 안에다가
아시게 돼요. 그럼 우리 리보솜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그게 이제 뭘 합니까?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해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리보솜도 누가 만든다? 인에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리보솜이 주로 이제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보시는 여기에 이제 주로 붙어 있어요. 세포질에 붙어져 있던지 아니면 소포체에 붙어 있던지 그런 소포체에서 소포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 소포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질의 이동 통로입니다. 소포체는 물질의 이동 통로인데 여기 앞에 이제 소포죠, 소포. 우리가 보통 택배를 이런 소포 보내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곳을 뚫고 이렇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포체는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성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냐면 거친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가 있는데 거친면 소포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리보솜이 있어요. 리보솜이 있어서 거친 거고 여기는 리보솜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리보솜이 뭐 한다고 그랬죠? 그치,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래서 여기 거친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야.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지. 설계도 어디 있었고 핵 속에 있었고 설계도를 mRNA라고 하는 카피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소포체로 들어갔던 이 영양분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은 이제 뭘 만드냐면 골지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얘네가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골지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기 소포체 이상에 뭘 가지냐? 물질 수송 능력을 가져요. 여기서 물질 수송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골지체가 뭐라는 분비 송항이라는 걸 만들어. 분비소낭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분비소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 골지체 있죠? 이 골지체에서 공기방울같이 뽕 하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공기방울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물질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 접합을 시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물질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뭐가? 골지체가 분비소낭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주더라. 라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된다? 뭐랍니까? 물질의 이동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중요한 것. 또 어떤 부분들도 있을까요? 물질 이동뿐만이 아니라 뭐에도 지금 관여하고 있어. 리보솜이 뭘 한다? 리보솜이 뭘 해요?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하잖아. 그래서 물질의 이동과 단백질 합성
왜냐면 이 단백질 왜 만들어? 우리가 쓰이는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뭐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자 이제 그다음 여기는 뭐야? 물질 이동이랑 단백질 합성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에너지 수송에 관계되는 두 기관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아니 미안해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여기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이 뭔가 하니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세포 호흡을 하죠. 세포 호흡이 어떤 과정이에요? 세포 호흡. 세포 호흡이 뭐야? 뭘 이용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때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이 일어나면 모두 발생한다. 뭐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발생한 에너지.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유기물을 통해서 무기물로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뭐가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구조가 이중막 구조예요. 이중막 구조다 라는 건 누구랑 비슷해? 식물세포랑 비슷해요? 아니 그거 말고 미토콘드리아 라는 세포 소유관이 이중막 구조를 가지는 거야. 또 어떤 소기관이 이중막 구조를 가지죠? 얘가 이중막 구조를 가질 때 그치 또 뭐도? 핵도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좀 닫고서 좀 듣죠. 입 좀 닫으시죠. 그 다음 뭐 있어요? 그 다음 염록체가 있네. 염록체 염록체가 있어요. 자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뭘 했다면 세포를 했다면 염록체는 이제 뭘 하는 거야? 광합성. 그치 얘는 광합성을 하는 친구죠. 광합성이 뭡니까? 뭐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 빛 에너지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만들어져요? 영양분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 에너지는 어디서? 여기 있는 빛 에너지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지구 시스템 내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다가 그게 식물이 저장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과정을 보자면 어떤 거냐? 무기물을 뭘로? 무기물에다가 뭘 부여해서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뭘 합성하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염록체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건 누구야? 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핵 속에 핵산 들어있었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 역시 얘네도 독립적인 자체의 DNA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다른 세포였는데 서로 더불어 살았다. 세포 내에 함께 살면서 공생을 했다라고 하는 세포 내 공생설을 밀어주는 근거죠. 아까 얘기했던 자체 DNA를 가지고 있고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염록체도 마찬가지로 무슨 구조? 얘도 이중막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중막 구조를 가진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핵막,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또 하나는 염록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은 뭐 한다?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내용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뭐?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 자,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지질은 이제 층을 이루고 단백질은 흘러 다니면서 물질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세포막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라고 해가지고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절을 시켜줘요. 그 다음엔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주성분. 성분이 뭐냐면 셀룰로스입니다. 우리 몸에 이거를 분해한 효소가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자, 세포벽 같은 경우는 주성분 셀룰로스인데 뭘 해요? 어디에 들어있어? 식물에 들어있어. 식물에 보통 이 셀룰로스로 된 세포벽이 있습니다. 식물에 뭐?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식물은 뼈가 없잖아요. 뼈가 때문에 흐물흐물하지. 그거를 딱 누가? 세포벽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 올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세포벽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물질의 통과를 잘 시키는 편입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포라는 게 있어요. 액포. 액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액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는 말 그대로 액체의 주머니예요. 액체의 주머니. 물이나 노폐물 등을 저장해주는 게 액포의 역할이고, 그 다음 얘는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액포 또한 뭐하다? 커진다. 그래서 대략적인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액포입니다. 각각의 내용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이게 뭐다? 각각 소기관들의 역할이더라. 알겠습니까? 귀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염록체, 여기 있는 세포벽, 액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어디에?
그렇지. 식물에 주로 발달해 있더라. 특히 동물에는 염록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이동에 대한 건데, 물질이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맨 처음에 어디에 있어? 핵 속에 유전정보가 들어있잖아. 핵 속에 유전정보가 들어있고, 이 유전정보를 누가 들고 가? 누가 카피해서 가냐면, RNA, 얘가 카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소포체로 이동을 해요. 소포체로 이동을 해. 자, 이렇게 소포체 이동하고 나면, 소포체에서는 아까 두 군데,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가 있네요. 아, 이걸 설명을 안 했네요. 자, 거친면 소포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는, 단백질을 합성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뭐하면? 뭐하냐면 지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깜빡하고 말을 안 할 뻔했군요. 소포체에서 이제 그러면 단백질 합성이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보내? 골지체로 보냅니다. 골지체. 골지체. 그러면 골지체는 이제 뭘 만드냐면, 아까 골지체 뭐 만든다? 분비소낭을 만들어요. 분비소낭을 만들게 되고, 이 분비소낭이 이제 어디로? 세포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렇게 나가 버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물질의 이동 경로예요. 물질의 이동 경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포 밖으로 오고, 혹은 이제 밖에서 이제 안으로 물질이 든다면 세포 밖에서 분비소낭, 여기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골지체 합쳐지겠지, 아니면 세포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한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게 하나 있다면, 아까 여기서 있던 뭐 중심체가 있어요. 중심체. 중심체라는 게 있는데, 중심체는 이거는 이제 주로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이 있고, 주성 미세소관. 그 다음에 이제 미세소관인데, 중심체는 이제 뭘 하냐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 시에 방추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있는 게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리소좀. 리소좀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분비소낭 쌓여 있는 이걸 리소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뭘 담당을 하냐면 물질의 분해, 물질을 분해를 시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리소좀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냐면, 세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면 이 세포에 있는 이 소기관들이 다 가라앉아 있겠지 평소에는. 가라앉아 있으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렇게 통통통 매달려 있는 게 좋겠죠. 매달려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 액체. 자, 일단 세포 질은 뭘로 돼 있어? 액체로 돼 있죠. 어때? 아무래도 다 가라앉는 게 좋죠. 고체가 아닌 이상. 고체가 돼버리면 또 물질이 통과를 못하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포를 보면은 무수히 많은 관들로 되어 있어. 무수히 많은 이런 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서 속이 간 돌을 다 잡아주는 거야. 그때 이 무순이 많이 가는 관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미세소관이에요. 미세소관. 미세한 소관, 작은 관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솔직히 이 파트가 아 이거는 그냥 이렇다, 이거는 그냥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뭐 이런 거라서 별로 솔직히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또 재미없고 나도 말하면서 막 졸려져요. 나도 말하면서 졸려요. 마침 우리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밥 먹고 딱 졸기 딱 좋은 시간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두셔야 나중에 피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뭔가 할 거가 없잖아? 뭔가 할 거가 없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생명과 원에 이제 나오는 파트여가지고 이과는 당연히 배워야 할 부분이었으며 문과를 가더라도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하는 선택을 할 때 생명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배워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각각의 기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 밑에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세요.